지금 LC 차종 중에 네. 지금 500H 지금 타고 있잖아요. 네. 네. LC는 그 렉서스에서 아주 공들여서 만든 차종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렉서스의 그 디자인 컨셉을 보여주는 차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자인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계승해서 앞으로 차에 적용해서 만들 것이다. 대형 세단 LS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네. 사실 좀 많이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아 있고 물론 대형 세단이니까 좀 크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다. 지금 타고 나온 차는 500H인데 LC 종류가 뭐 있죠? 500이랑 LC 500 하이브리드 모델. 그렇죠.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 LC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기통 3.5리터 가솔린 엔진 네. 탑재되어 있고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되죠? 합산 출력은 359마력이고요. 그렇죠. 네. 토크는 35.7입니다. 맞습니다. 생긴 거는 솔직히 엄청 스포츠카 같이 생겼잖아요. 막 우람하고 막 근육질 그렇지. 막 이런데. 맞아요. 근데 사실 출력을 보면 조금 아쉬워요. 네, 조금 아쉽고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보기에는 좀 출력이 아쉬운데 그게 아쉬운 분들은 500H보다는 500을 그렇죠. 그게 더 추천을 드리고 사실 렉서스 하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워낙 유명하고 네. 이런 스포츠카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건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네. 흔히 보기 힘든 그런 느낌인데 수치는 좀 아쉬워요. 말씀드린 대로 출력은 좀 아쉽지만 그리고 네. 또 아쉬운 부분은 이게 어쨌든 서킷에서도 탈 수 있고 스포츠카처럼 활용이 가능한데 변속 부분에서 고회전 영역에서 이제 레드존을 향해 갔을 때 끝에 좀 힘이 좀 이제 빠지는 느낌이에요. 네, 힘이 좀 달리는 느낌이고 그 이유는 사실 변속기 영향이 크죠? 네. 네. 이번에 변속기가 네. 9단 CVT에다가 이제 수동으로 4단이 적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속기가 4단 변속기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어우러지는데 가상 기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변속 CVT 변속기는 원래 CVT 자체가 변속 느낌이 없는 무단 변속이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어서 변속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사실 그 기술도 상당한 기술이고 하지만 스포츠카들은 수동 변속을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수동 변속을 할 때 그런 손맛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엔진을 이렇게 고회전 영역에서 네. 밀어붙이는 느낌 RA처럼 우리 시승했던 RA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특성상 그거는 좀 부족합니다. 네, 살짝 인위적인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속기가 이제 조금 아예 기본적인 우리가 탔던 변속기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장점은 단점만 얘기했는데 장점은 내가 굳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지 않아도 차가 그 운전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변속 단수를 어쨌든 잘 조정하면서 잘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부분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행 성향이나 주행 모드마다의 간극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 파나메라 시승했는데 네. 파나메라처럼 다중이라고 했죠. 다중이. 맞아. 다중이라고 했는데 이 차도 못지않은 다중이에요. 그래서 한 대의 차로 또 두 대로 운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행 즐거움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노멀 모드로 가고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한 느낌. 네. 네, 전체적으로 편안함의 강조가 됐고 그리고 또 와인딩 코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대로 이제 와인딩 코스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고 달려보니까 완전히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차종이에요. 네, 완전히 달라지고 또 근데 문제는 지금 타이어가 21인치 대형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완전 서머 타이어거든요. 지금은 완전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어 온도가 어느 정도 노면에서 좀 운전을 해서 네. 온도가 좀 살아나야지 접지가 이렇게 살아나고 그나마 탈만하지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그냥 쭉쭉 미끄러져요. 저 네. 일반 그냥 추위에도 잘 미끄러지는데 맞아요. 이렇게 날씨가 또 확 더 영하권을 머물 때는 격하게 춥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조심해주세요. 네. 조심할게요. 네. 홍천길 가면 안 되니까 네. 조심할 거고 이제 타이어 그립이 안 올라왔을 때는 이제 가속 페달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 개입이 전자 장비 개입이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잡아요 자세를. 근데 진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해 볼 때 네. 접지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짝만 코너를 돌아도 바로 돌더라고요 차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타이어를 올리면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딱 탔을 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이 전방 시야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요. 잘 보이죠? 네. 네. 그 사실 스포츠카들은 전방 시야가 안 좋은 편인 차들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동양인에 맞게 어느 정도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고 차체가 꽤 커요. 그 주차를 했을 때 거의 그 폭에 네, 꽉 찰 정도. 그 다음에 길이도 상당히 큰데 운전을 해보면 차가 이게 큰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차의 완성도가 높으면 차체 크기가 별로 안 좋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네. 스포츠카 작은 스포츠카 그렇죠, 타는 느낌. 맞아요. 예, 작은 스포츠카를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운전하는 듯한 느낌. 네. 그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죠? 네. 렉서스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정숙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 차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 스포츠카하고 정숙성은 완전 동등하긴 해요. 완전 반대죠. 근데 이게 노멀 모드에서는 상당히 정숙한 편이고 그리고 스포츠카들은 또 이렇게 성능을 과시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진동이나 이런 뭐 부분이 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점은 진동이 별로 없어요. 네, 진동이 별로 없고 시트의 영향도 있겠지만 진동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정차하면 시동 꺼지잖아요. 하이브리드니까 시동 꺼지고 또 이제 전기 모드로 이렇게 네. 유지가 되고 뭐 전기 모드로만도 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거는 풍절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풍절음이 약간 있는데 막 귀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풍절음이 좀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시트. 또 버킷 시트인데 그쵸, 그쵸. 저는 버킷 시트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확실히 이런 게 좋아요? 이 느낌도 좋고요. 그다음 이 차 자체가 지금 적용된 시트가 약간 편안하고 맞아요. 예. 네. 버킷 시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버킷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툼하죠? 네. 네 두툼해가지고 그 아주 안락한 버킷 시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버킷 시트 뭐 레이스카 버킷 시트 엄청 얇잖아요. 맞아요. R8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얇았잖아요. 그래서 쿠션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쿠션감이 있고 상당히 몸을 잘 잡아준다. 네. 스티어링의 어떤 반응 같은 거는 어떠세요? 스티어링 반응은 정말 일품이에요. 네, 정말 일품이고 이제 완성도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단히 정밀하고 또 정확한 조향이 돼요. 이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네. 아주 정확한 조향이 되니까 운전자한테 신뢰감을 주거든요. 지금 날씨가 좀 차갑고 노면 차가워서 적극적인 운전을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참 좋다.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만큼은 정말 이 부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유럽산 스포츠카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등하거나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유격은 뭐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반응 자체가 워낙 정확하고 정밀하다 보니까 정말 움직이는 맛이 있어요. 네, 그거는 참 잘 만들었어요. 네, 길이 살짝 뚫려 있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플러스 모드로 접속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달라졌죠? 네. 오. 서스펜션이 단단해진 게 느껴지죠? 네. 네. 기존에는 서스펜션이 살짝 부드러웠다면 그렇죠. 네. 상당히 부드러웠는데 서스펜션의 감쇠력이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지금 빨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반응과 변속기의 반응 모두 지금 빨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네가 원하는 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느낌으로 네.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반응 역시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있던 유격마저 사라진 느낌이고요. 매뉴얼 모드로 한번 운전해 볼게요. 네, 엔진음이 상당히 좋고요. 방금 봤죠? 지금 변속을 레드존에 닿으면 매뉴얼 모드지만 임의로 차가 변속을 시킵니다. 다시 레드존에 닿았을 때 또 변속을 시켰죠. 예,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변속을 알아서 차가 알아서 해주는 느낌입니다. 차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네, 서스펜션이 한껏 이렇게 단단해져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치고요. 네. 기존의 렉서스의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한 네. 편안한 승차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네, 렉서스의 스포츠카가 맞고요. 상당히 빠르고 또 좋습니다. 정말 훌륭한 느낌입니다. 네,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좋을 것 같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네. 특성상 연비를 높이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공인 연비가 몇이었죠? 10.9인. 네, 10.9죠. 공인 연비하고는 택도 없고요. 일단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성능에다 그 기존 출력에다가 기존 엔진 출력에다가 좀 더 합산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가지의 장점들을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더 맞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렉서스의 연비가 참 좋은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 차는 공인 연비에는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한 7, 8리터당 한 7, 8 정도 나오고요. 네. 좀 더 이제 격렬하게 주행을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5, 6 까지도 떨어집니다. 예. 생각보다는 더 많이 연비가 안 좋아요. 네. 와인딩 코스에서 노면이 차갑기 때문에 조심해서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름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속보다는 중속 영역 이상에서 올라가면 상당히 소리가 고음이 나는 편이죠? 네. 네. 이렇게 변속을 잘 본인이 맞춰서 차가 알아서 너는 그냥 달려 이렇게 정해주고 하고 있고요. 솔직히 노면이 차가워서 제가 적극적으로 밟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네, 노즈다이브가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제동력이 좋네요. 맞아요. 제동력이 딱 적당하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느껴지는 부분은 와인딩 코스에서 지금 스티어링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차체가 뉴트럴한 느낌이 듭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중앙에 잘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스티어링의 반응에 따라서 차체가 잘 받쳐주는 느낌이고요. 푸른 구동의 날카로운 조향 감각과 또 주행했을 때 운전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플러스 모드를 지금 활성화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소리가 살아나죠? 네. 네. 아까는 저속이어서 이게 날듯 말듯 이런 거였는데 날듯 말듯 했는데 확실히
스티어링의 조향 느낌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게 되면 더욱더 탄탄하고 세밀한 조향이 됩니다. 무게감도 살짝 증가하는데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반응이 상당히 극적으로 변해요. 좀 부드럽고 약간 뭐랄까 편안함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서스펜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이트하게 지금 와인딩 코스를 타고 있는데 놀라운 건 좀 승차감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죠? 좋죠. 네. 애초 특성 자체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차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와인딩 코스를 타면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GT 쿠페, 그란 투리스모 쿠페 그 성향다운 느낌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만에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브레이크 테스트를 보고 싶으셨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았죠. 어디죠? 여기인가요? 아, 흔들리죠, 약간. 접지가 지금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네. 제가 저희 카메라 피디님을 칠까봐 카메라 피디님을 칠까봐 제가 핸들을 급격하게 틀었는데 네, 큰일 납니다. 아, 예, 제가 영상에 나왔을 것 같아요. 놀란 모습이. 그러면 타이어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노면 온도가 좀 올라오니까 네. 확실히 접지가 좀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조심해야 되고 네. 네, 노면을 많이 타진 않아요. 네, 확실히 접지가 살아나니까 확실히 제동 성능도 살아난다. 그쵸. 네, 여름철에는 충분히 훌륭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땠어요? 제동 성능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불안했는데 이게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날씨 너무 차갑죠. 네, 차가워서 네. 열이 좀 올라오니까 확실히 좀 제동이 그죠. 확실히 낮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윤 기자는 운전도 해보고 옆에 타보니까 어때요? 저는 약간 이 500H가 스포츠카 정통의 스포츠카가 다운 그런 성능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매력, 느낌. 네,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신차 발표에 딱 갔을 때 이 차 너무 멋있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딱 타봤을 때 처음에 차 받았을 때는 그냥 뭐야 이거 그냥 하이브리드 차잖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속에서 그냥 도심에서 다닐 때는. 근데 이제 차를 받고 좀 더 이렇게 와인딩 코스도 타보고 운전을 해보니까 아, 이 차가 정말 한 대의 차로 두 대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편안한 쿠페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정말 스포츠카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발휘했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차들이 대부분 정말 전자제어 장비나 이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죠. 되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부분은 약간의 신경질적인 트랙션 반응이 있습니다. 예, 노면이 물론 따뜻하면 타이어가 받쳐주겠지만 조금 더 차가워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접지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운전자가 좀 더 이제 집중하게 되고 운전에 그리고 좀 더 몰입하게 되는 장점은 있고요. 그 대신에 그 한계 상황에서의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컨트롤에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참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기술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봤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팬분들도 이제 네.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카이즈 홈페이지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월드카 기사라든지 뭐 통계 네. 기사 좋은 기사들 많이 있고요. 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모바일 홈페이지, 카이주 홈페이지 오시면은 커뮤니티가 지금 활성화됐잖아요. 네,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일상적인 글이나 뭐 제보 글이라던가. 그렇죠. 저희 응원글도. 응원해주셔도 좋고요. 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벤트도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이 꽤 빵빵하죠? 그럼요. 네. 방문해서 글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승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